11월 15일부터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요. 그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사회를 혼란하도록 부추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생떼 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투명합니다. 예상되는 것이죠. 국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정부 여당은 변화하고 쇄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정 파괴 쇼에 단호하게 맞설 겁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맨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들을 보면 대개 있는 파일을 나눠갖고 끝내버리자 내지는 상승을 포기하는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 털자라는 식의 정책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복지를 합니다.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복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우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입니다. 그 점을 저희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점을 가지고 저희는 선택받겠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AI 과학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중요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그리고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 유지 등에 관한 법안,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받고 있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이렇게 7개의 패키지가 국민의힘 상승경제의 7법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더 눈부신 미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바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직 국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